야구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남들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시합 못 나가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야구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1년을 유급했어요. 그때 또 아버님이 직업군인입니다. 뭐 호랑이 이상사. 뭐 열심히 안 하고 야구를 못한다 하면은 옛날에 그 도끼 같은 거막다 찍었습니다. 막 글러브하고 배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새벽 4시 일어나서 하루 4시간만 자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못 일어나면 이제 어머님한테 막 기때기 때리라서도 나를 깨워달라 그랬어요. 한 일주일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제가 막 쌍코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쌍코피 흘리고, 그래서 제 별명이 처음엔 쌍코피였어요. 그렇게 11년도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 가지고 제가 나이가 있고 은퇴를 해도 하루 6시간은 제가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가 좀 남들보다 한두 배로 사는 편입니다. 깁니다. 동생이 이제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저보다 사실은 운동을 더 잘했어요. 그 동생은 좀 이렇게 소질이 좀 많았어요. 그 저는 좀 소질이 없습니다. 남들이 여기 보면은 이만수 뭐 천부적인 소질이 아닙니다. 저는 후천성입니다. 다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서브를 여면은 이 공이 한 200km 넘는데 서브 치면은 이제 저걸 이제 원바운드로 오는 거를 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면 동체 시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그만큼 얘기네.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빠른 게 익숙해지다 적응이 보니까, 있는 거죠. 예, 동생이 그 서브가 있는 것이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볼 빠르다 하는 것을 다 치게 되는. 저희 시대만 해도 옛날에 야구 배트 글러브가 없었어요. 장갑이 맨손에. 장갑이 없이. 예, 그래서 막 겨울에 추울 때도 맨손으로 연습했어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300개씩 이렇게 배트를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구동산을 많이 베기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겨울철 되면은 구동산을 베기면은 이게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생기다 보면 한번 까지고 두번 까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마디가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허옇게 뭔가 보여요. 뼈입니다, 그게. 그때 옛날에 그 장훈 선배가 그 책에 보면은 피날 때 타이어를 이렇게 감아서, 자전거 타이어 감아서 연습을 타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거짓말 같아. 그래서 옛날에 추우니까, 연탄재, 그 허연 연탄재를 갖다놓고 발랐어요.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김시진이 그 염증을 막 이렇게 고름같이 막 나오고 하니까 성냥기 해가지고 하얗처럼 이렇게 막 태워 붙는 거야. 그 구동산을 또 많이 베기다 보니까 공부 시간에 이 칼로 부동산 다 삐끼내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랬습니다.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가 정동진 감독이었어요. 정동진 감독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들어갈 때 대구 상고로 부임하러 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포수였는데 점잖게 하니까 막 많이 맞았어요. 포수는 그러면 안 된다. 이빨 세야 된다 하는 거야. 그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봉년 선수가 왔다. 선배님, 어저께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데 나 형수한테 이제 다 일러줍니다. 그럼 뭐 김우열 선수 왔다. 뭡니까? 이 나이에 뭘 야구한다 그래. 빨리 그만두세요. 그다음에 또 백인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감독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뭐 어째 일본 야구에서 했는데 한국까지 와서 또 한다 그럽니까? 그러면 타임 가가지고 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막 제가 막 얼굴 철판을 깔았죠. 왜냐하면은 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건데 일단 마스크를 딱 끼고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복면가왕처럼. 예, 뭐 제가 그래 했는데 프로 야구 그러면 안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일본 말로 구찌겐사 얘기를. 예. 최동원은 제 친구예요. 그 옛날 때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청주에서 이제 문교부 장관계 하는데
누가 안경 끼고 공을 던지는데 볼이 너무 빠른 거야. 저도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안경은 뭐 최동원이라 한 거야. 뭐 제일 잘한다고. 야, 너 너무 잘한다. 야, 그 나는 캐쳐인데 네 볼 좀 못 친다. 그 뒤에 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라이벌이야. 게임도 많이 하고 기업볼은 못 쳐서 우리 늘 준우승만 했죠. 내일 하다가 이제 프로에 뜨건데 얘는 또 부산에 가뿐네. 또 코리안 시리즈 하는데 또 얘가 나왔어. 혼자 4승 할 때. 얘 볼이 볼도 빨랐지만은 예, 뭘 얘 볼을 치기 어려웠냐면 그 당시 드롭성을 뜬다. 제일 타자가 치기 어려운 거는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애 때문에 타율 다 까먹었어요. 그 애만 아니죠. 제가 평균 네. 통산 타율이 3할이 넘었는데 네. 그 애 때문에 제가 통산 타율이 2할 9푼 6리입니다. 최동원이 다 훔쳐가 버렸네. 예, 그게 내 친구잖아. 그래서 네. 친구면은 막 네 좀 경기에 상관없으면 하나 좀 여줘라. 어? 딱 한번 최동원이 어, 알았어. 그래 해줄게. 더 세게 던집니다. 그래서 너는 막 친구도 아니야. 그래서 막 근데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이제 최동원이가 이제 한동안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암 말기였어요. 그때 갔는데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저 친구인 줄 알고 늘 저한테 하던 이야기에서요. 이제 친구니까 최동원이가 하지 못한 꿈을 네가 다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하지 못한 것을 네가 다 이뤄달라. 그래서 늘 네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이야기 하면 또 친구니까 말은 못하지만 만수 얘기 하면은 갑자기 정신이 없던 최동원이가 너 때문에 이게 정신 차린다는 거야. 제가 감독 대행하고 있을 때니까 늘 잘하기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할 때 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진짜. 친구고 또 같이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참 지금도 잊지 못한 게 그 어머니 그 최동원이 유언을 뭐 60대 후반을 가지만은 지금도 저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야구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친구의 그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팬티를 입고 뛰는 계기가 있었어요. 괜히 그 팬티만 입고 뛴 것이 아니라 문학구장에 만 원이 안 된 지가 며칠이냐 그랬어요. 얼마나 됐냐?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하는 선수가 이시예요, 이시. 아, 저 이시가 아니고 조시다, 조시. 조시다. 코치님, 2년 동안 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얼마나 쇼크 받았겠어요. 2년 동안 만 원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문학구장에 만 원이면 되면은 내가 팬티만 입고 한번 뛸게. 이야기 딱 했는데 옆에 이 목하는 코치가 들었어. 이시요. 그 코치는. 이시가 그 이야기 딱 듣고 바로 공중파 아나운서하고 해설자한테 했지요. 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해되는데 생방송에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이야기 했던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경기 끝났는데 한 30명 넘는 기자하고 방송들이 막 와가지고 딱 마이크를 저한테 딱 들이대면서 팬티만 입고 뛰겠다는 공약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하는 거야. 그 속으로 농담도 못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했던 말이니까.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홈구장에서 10게임이 아니고 홈구장에서 10게임 안에 만 원이 안 되면은 없던 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한 게임에 5천 명 오는데 두째 경기 한다고 뭐 만 명씩 옵니까? 5천 명밖에 안 와. 세 게임 하는데도 6천 명. 근데 다섯 게임 딱 지나니까 만 명씩 막 오는 거예요. 관중이 막 느는 거야. 일곱 게임 하는데 뭐 갑자기 만 5천 명씩 2만 명씩 막 오는 거예요. 그 드디어 D-Day가 왔는 거야. 이만수 저 무식하기 때문에 팬티 입고 분명히 뛴다. 세계 톱백까지 된 정강판에 대문자로 매진. 그해 우리나라 10대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